003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은는 동사는 1963년 3월 14일에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1월 26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국내 최초로 명태 필렛을 생산, 수출하고 국내 최초로 게맛살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사업 부문은 해외 부문, 어획물참치, 명태회, 식품 부문, 수산가공품, 육가공품 제품회, 기타 부문, 시설이용 수입회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냉동식품, 1997년 육가공식품 생산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한성게맛살과 크래미, 고급 어묵인 가고시마 사즈마하게, 냉동식품인 프리미엄 해물경단, 육가공식품인 마늘햄 등이 있으며 대표 브랜드 한성젓갈이 있음. 대시 부문별 매출은 수산물 중개무역 및 유통 등의 해외 부문, 수산가공식품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무 대시 참치 어획량 감소에도 어가 상승으로 어획물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수산가공품, 육가공품의 판매 증가 및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대손상각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참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수산가공품의 판매 증가와 고물가 영향에 따른 간편식 소비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한성기업의 시가총액은 3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성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84위입니다. 한성기업의 상장 주식수는 620만 9,515주입니다. 한성기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성기업의 퍼은 41.1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9,4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 7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 14억 원입니다. 한성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9번지 32%이고 유보율은 16.2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9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06이며 전일 대비해서 4.28 더하기